여러분, 우리 사람도 전기 제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전기 제품들하고 다른 점은 얘들은 영적인 에너지를 못 받아요. 그래서 영적인 에너지가 이 전기 제품을 흐르는 전기를 영적인 에너지로 조절할 수가 없어. 근데 우리는 영적인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존재. 그래서 우리 몸을 흐르는 전기의 생체 전류가 변화되면서 우리의 유전자도 변화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전기 제품의 생명은 뭐가 생명이에요? 전기가 생명이에요. 우리들에게 생명은, 우리 인간에게 생명은 생기예요. 그렇죠. 자, 전기 제품에 전기가 안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전기 제품이 꺼져버려요. 꺼져버리면 그게 사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거 죽은 겁니다. 그런데 전기 제품의 생명인 전기가 다시 들어오면 어떻게 돼? 다시 살아나요. 사람이 죽어도 생기가 다시 들어오면 살까요? 네. 오랫동안 현대의학은 사람이 죽었다 하면 다시 살 수 없다고 단정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그 단정은 무너졌습니다. 우리 인간일지라도 또는 동물, 물고기, 개구리, 무슨 다른 동물들도 죽었는데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게 됐어요. 근데 사실 오랫동안 아무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 너무나 황당한 얘기,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나느냐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의 핸드폰은 죽었다가도 살아나요, 안 살아나? 살아나. 그렇죠. 핸드폰의 생명인 전기가 다시 들어오면 충전하면 다시 살아나잖아. 그처럼 우리들의 생명은 생기인데 그 생기가 나가면 죽어요. 그러다가 생기가 다시 들어오면 살아날까 안 날까? 예. 네. 아무도 살아난다고 안 믿었어.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도 그거 안 믿었어. 심지어 사람이 죽으면 죽어서 죽었는데도 생기가 다시 들어오면 뭐예요? 살아난다는 얘기가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도 안 믿어. 예. 예수 믿는 사람들 참 이상해요. 아시겠죠? 성경을 믿는다 그러면서 죽은 사람이 살아있냐고 물어보고 그 어떻게 그게 살아?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뭐 처음부터 성경은 처음부터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자, 흙으로 만들어서 이제 생기를 불어넣어야 돼. 생기 불어넣기 전에는 그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지. 그 죽은 사람한테 생기를 불어넣으니 뭐예요? 살아났대. 그 얘기부터 시작하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무슨 책이라고 불러? 생명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고 불러.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그랬습니다. 불어넣었다면 그 생기가 어디를 통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불어넣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생기가 어디로부터 하나님 안에 있던 생기가 무엇을 통하여 나오는 게 불어넣는 겁니까? 입으로. 입으로 불어넣었다면 그게 뭐예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산상수훈을 읽어보면 저는 옛날에 성경 공부를 처음 할 때 성경은 왜 이렇게 필요 없는 말을 많이 할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산상수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데리고 이제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입을 열어 가라사대로. 그 저는 읽으면서 아 이게 참 웃긴다 이거. 말을 하려면 입을 열어서 하는 건 당연한데 왜 입을 열어라는 말을 뭐 하려고 쓰냐? 그냥 말씀하여 가라사대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좀 성경은 좀 이상하다. 그런데 점점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같은 말이라도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올 때하고 사람들의 입으로부터 나올 때하고 달라. 뜻이 달라. 여러분. 하나님이 너희들을 잘 먹고 잘 살아라 하는 말하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라 완전히 반대예요. 그렇죠? 뜻은 다르다. 같은 말인데. 그래서 그 같은 말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올 때는 우리에게 생명이 되지만 서로 원수진 사람끼리 할 때는 뭐예요? 그거는 저주야. 그래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왔다는 말이 귀중해서 그래요.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아무리 무서워 보여도 그거는 우리 생각에 무서워 보이지. 진짜는 뭐예요? 생명의 말씀이야. 그 말씀의 뜻을 깊이 다시 이해하면 그것은 정말로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그래서 생기가 나가버리면, 즉, 핸드폰으로부터 컴퓨터로부터 전기가 나가버리면 핸드폰이 죽어버리듯이 우리 인간으로부터 생기가 뭐예요? 나가버리면 죽습니다. 아직. 그러다가 다시 들어오면 생기가 다시 들어오면 성경은 산다고 그래요. 성경에 보면 나사로라는 젊은 청년이 죽어요. 죽어요. 그 예수님이 가서 어떻게 해요? 나사로야 나오느라 그러면서 생기를 쫙 주신다. 나사로가 나와. 근데 그런 얘기를 성경에는 자신만만하게 기록을 했어. 그래도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안 믿어. 참 이상하죠, 그렇죠? 저는 성경이 죽은 사람이 산다 그러면 이거 분명히 뭐예요? 사는 거라고 믿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내가 의사인데 내가 의사로서 이 생명, 하나님이 생명을 또는 생기를 주시면 이거는 살아난다는 것을 내가 의사이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어떻게 증명을 해야 될 사명이 있다. 전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제가 그동안 이것을 어떻게 하면 증명이 확실히 될까? 그냥 성경 말씀이니까 믿더라. 이게 이런 거는 전 싫어요. 이게 뭔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유를 내가 발견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하다가 참 전에 이거를 지나가기가 이거 한번 보고 지나갑시다. 아이고. 이거 안 팠다. 재밌죠, 그렇죠? 예, 제가 요걸 보고 아 이건 뉴 스타트에 딱 맞다. 예, 예. 왜 안 아파요? 금방 아팠는데 아파서 울기까지 했는데 그냥 안 아파. 왜 안 아파할게? 예? 얘가 평소에 좋아하던 여자예요. 그래서 아까 뽀뽀를 딱 해주니까. 왜 안 아파요? 엔돌핀 유전자 켜졌어. 켜지면 엔돌핀이 쫙 생산되면 엔돌핀은 진통제예요. 안 아파요. 자, 그래서 사랑이 바로 뭐다? 생기다. 바로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 보면 눈이 번쩍 뜨여요. 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그렇죠. 이것도 재밌어요. 뽀뽀해줘. 뽀뽀해줘. 뽀뽀. 이게 유전자 켜진 거야. 뽀뽀 하나가 유전자 켜진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부부로 오신 분들이 꽤 많으신데 뽀뽀하세요. 이게 뭐냐면 진짜 뽀뽀하셔야 돼. 왜냐하면 이 우리가 어색하다 뭐 이러고 있지만은 실제로 뽀뽀는 이런 조건 반사적인 반응이 있어요. 그럼 내가 이거 뭐 쑥스럽게 뭘 뽀뽀를 해 그러지 말고 야 뭐 뽀뽀 한번 하자. 버리면 정말로 유전자 켜줘요. 그래서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예요. 금방 알파파가 돼버린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부부 생활에 새로운 혁명을 일으키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혁명을 일으켜.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그 미국에 아주 놀라운 개구리가 살아요. 그 어디서 사냐면 어느 지방에 사냐면 그 시애틀, 워싱턴주, 오레곤주, 그다음에 캘리포니아로 내려와서 그 시에라네바다라는 산맥이 있습니다. 그 산들이 꽤 높아요. 근데 그 산속 숲에서 사는 개구리예요. 그래서 별명이 숲개구리예요. 숲을 이제 미국 사람들 우드라고 그러잖아요. 나무 우드. 우드 프로그라는 개구리가 살아요. 이 개구리들은 겨울이 되면 꽝꽝 얼어버려요. 봄이 되면 얼어 죽었던 개구리들이 살아나. 놀라운 개구리야.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우리 의학계에 새로운 분야가 개척이 됐는데, 어떤 분야가 개척이 됐냐 하면, 냉동생물학이라는 분야가 개척이 됐어요. 냉동생물학. 영어로는 cryobiology. 이제 이런 개구리들이 발견됨으로 말미암아 생물학자들이 와 죽어도 뭐예요? 얼었으면 그건 죽은 거예요. 얼었는데 살아있는 건 없어요. 얼었으면 냉동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 개구리들은 한 겨울 내내 한 4개월은 얼어서 있어. 그런데 봄이 되면 마치 봄이 되면 뭐 하는 것처럼 꽃이 피는 것처럼 죽었던 식물이 살아나는 것처럼 이 개구리들도 살아나. 놀랍죠. 그래서 이제 이런 냉동생물학이 개발이 되면서. 이 냉동생물학의 결과로 죽어도 동물들이 새로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드디어. 그러다가 이제는 현대의학도 결국은 뭐를 받아들였냐고 하면은 사람이 죽어도 살아날 수 있다고 말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핸드폰이 배터리가 다 나갔는데 거기에다 다시 전기를 넣어서 충전을 해주면 살아난다는 것은 우리는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 그런데 동물이나 사람들로부터 생기가 나가면 죽는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생기가 다시 뭐예요? 들어오면 산다는 생각은 절대로 안 해. 그런데 동물이나 인간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야. 문제는 생기가 다시 들어오느냐, 들어오지 않느냐. 그런데 생기가 들어오고 안 오고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결정. 왜? 생기의 주인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만이 무엇을 주실 수 있으니까 사랑을 주실 수 있으니까 무슨 사랑? 무조건적 사랑. 우리 인간끼리는 무조건적 사랑이 아니야. 모성애가 아무리 강하다고 그래도 결국은 조건이 붙어야 안 붙어요. 엄마 말 잘 들으면 사랑할 거고 조건이 결국은 붙어요. 그 하나님 사랑만이 변치 않은 영원한 무조건적 사랑이야.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니까 그리고 그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이니까 무조건적 사랑이 주어지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과학적이에요 이게 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냉동생물학자들이 그 산에 가서 그 개구리들을 잡아왔습니다. 자, 개구리 잡아왔어요. 여름철입니다, 지금. And most of that time they were frozen solid. I'm sure these frogs thought that they were all done with freezing for the year, but unfortunately they're not. We're putting them back in the freezer today. 자, 박스에 넣고 이제 한번 다시 체크하고 박스를 닫아서 냉동칸에 갖다 놓습니다. The freezer is set 8 degrees below freezing, roughly the temperature of the ground in winter. In a matter of hours, they'll be hard as rocks. 그리고 닫아놓고 다 퇴근합니다. 밤새도록 얽히고 그 다음 날 출근해서 보니까 We have fully frozen Rana sylvatica wood frogs. They're probably 50-60% ice now. And their hearts are stopped,
야, 심장도 안 뛰고 맥박도 their limbs can't be moved. They would be broken. 물론 숨도 안 쉬고. 죽었어. Yet they're still alive. 죽었어. You can see one that's completely frozen still. We've just taken out. It's hard and crunchy. Whatever situation they were in last, they'll freeze in. This one's legs are frozen up, and it's very hard and crunchy. But the most amazing thing is the fact that the wood frog comes back to life. 두 시간 걸리는 걸 이렇게 고속 촬영합니다. 어 보세요 눈 오 오 오 오 눈 떴어. 오 이야. Over a couple of hours, it makes a miraculous and complete recovery. Immortality might be ours if we could manage to do the same. 경악한 거야. 와, 여러분, 제가 이 동영상을 보여드리니까 어느 여기 바로 여기 앉았던 분인데 손을 번쩍 들어. 박사님 저도 자기도 봤대. 그 뭘 봤냐 그러니까 자기가 낚시 붕어 낚시 이거래. 예. 네. 그래서 자기가 어느 날 붕어를 한 열 몇 마리를 낚았대요. 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을 완전히 냉동시켰대. 냉동시켜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지인들을 불러가지고 붕어 매운탕 파티를 하려고. 어. 그래가지고 이제 꽝꽝 얼은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얽혀놨대요. 꽝꽝 얼은 붕어들을 꺼내가지고 큰 다라에다가 여름날에 물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이제 녹이려고. 그러고는 자기는 슈퍼에 가서 뭐 이것저것 이제 사오려고. 그래서 한 3시간 만에 돌아오니까 이 붕어들이 그 열 몇 마리가 다 살아가지고 샥 그래가지고 그 붕어를 못 먹겠더래요. 너무너무 이상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웃 사람들한테 한 집에 두세 마리씩 나눠줘 버렸대. 자기는 못 먹겠더래. 그래가지고 그 손님들은 할 수 없이 매운탕 집에 가서 사 먹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유튜브에 들어가서 냉동 금붕어 쳐보세요. 그러면 여러 동영상이 아주 많아요. 꽝꽝 얼은 금붕어가 녹히면 어떻게 살아나는 거. 자, 그리고 이 개구리도 살아나자 말자 뭐 해요? 스트레칭 하잖아요. 얘들도 스트레칭 본능이 그렇게 있다고. 놀랍죠. 그렇죠. 그럼 이게 지금 죽었던 개구리에게 하나님이 생기를 준 거요. 교회 안 댕겨도. 교회 댕긴다고 생기 주고 안 댕긴다고 생기 안 주면 그 하나님 뭐예요? 조건적이지. 자, 이게 바로 생기야. 그러니까 핸드폰이나 마찬가지야. 자, 그렇다면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죽은 개구리가 얼어 죽은 개구리가 이렇게 살아난다면 이거는 생기가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안 해요. 자, 한번 우리가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 봅시다. 내가 외출하려고 핸드폰을 들고 가려고 턱 보니까 이게 꺼졌어.
보니까 뭐예요? 배터리가 나갔어. 그래서 급해서 그냥 핸드폰을 두고 이제 외출을 했다가 한 서너 시간 만에 돌아보니까 보니까 핸드폰이 켜져. 그러면 무엇을 증명합니까? 전기가 없었는데 전기가 다시 들어왔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그러면 죽은 개구리가 살아났다는 것은 생기가 있다는 것을 뭐요? 증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핸드폰을 재충전해 준 사람은 마누라야. 집안에는 마누라밖에 없었으니까. 그래서 당신이 핸드폰 충전해줘서 고마워. 그랬더니 뭘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생기를 다시 넣어줬는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러나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그 붕어에게 이 개구리에게 생기를 다시 넣어줬다라고 말하면 그건 틀린 말이 아니죠. 이건 확실한 얘기예요. 그렇잖아. 자,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생기라는 것은 존재하는 거예요. 그 사형수 동영상 준비하세요. 자, 이제 사람. 지금 이란의 사형수입니다. 마약을 불법으로 소지한 죄로, 이제 이슬람 국가들은 마약 사범으로 체포되면, 교수형이에요. 교수형도 그냥 조용하게 하는 게 아니라 공개 처형을 합니다. 아시겠죠? 얼마 전에 이 일이 일어난 건 한 7, 8년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동영상은 KBS 9시 뉴스 동영상. 자, 보세요. 확실히. 30대 이란의 사형수가 새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교수형이 집행됐는데 사망 판정까지 받았다가 이튿날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사형 재집행 논란이 있었지만 운명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복찬현 특파원이 이 소식 전해왔습니다. 이달 초 필로폰 소지죄로 교수형이 집행됐던 37살 이란 남성 알리레자. 당시 참관의사로부터 사망 판정까지 받고 시신 안치소로 옮겨졌지만 이튿날 놀랍게도 깨어나버렸습니다. 알리레자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가족들도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이란 법원은 그가 퇴원하는 대로 다시 사형을 집행하겠다는 방침을 내비쳤습니다. 그러자 국제인권단체들이 반발해 사형 재집행 논란이 불붙었습니다. 그로부터 12일 뒤 이란 법무장관은 사형 집행을 받았다가 살아난 남성을 다시 교수형에 처할 필요가 없다며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란 종교 지도자도 형 집행 후 사형수가 살아나더라도 징벌 판결의 효력은 여전하지만 절도와 3회 연속 음주 등 특정 죄목에만 해당된다며 알리레자 같은 마약 사범은 제외했습니다. 교수형 집행 이후 기적처럼 되살아나 사형 재집행 논란을 빚었던 알리레자. 또 한 번의 행운으로 새 삶을 살게 됐습니다. KBS 뉴스 복창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결국 교수형으로 죽었어. 그 의사들이 와서 사망 확인을 다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에 이제 이 사형 집행하고, 이제 그 냉동고에 시체 안치실에 넣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가족들이 이제 시신 인도를 받아야죠. 그런데 그게 24시간 경고를 해야 된대. 그래서 이제 24시간 경고하고 아주 그래서 이제 시신을 냉동고에서 꺼내놨는데 나중에 다 서류 다 돼가지고 시신을 인도받고 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비닐백에 시신을 넣어놨는데 지퍼를 이렇게 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것 같아. 어쨌든 이런 모든 사건들은 생기는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살 수 있게 하는 생기가 있다면, 암 같은 거는, 암 환자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살아있잖아, 아직도. 그런데 죽은 사람도 살리는 생기인데, 암 생긴 거 다시 복구시켜주는 거는 문제도 아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제 박수를 잘 쳤어요. 근데 박수를 치긴 쳤는데 얼마나 믿을까는 미지수야. 박수를 치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야, 그렇구나. 저는 이런 장면들을 개구리가 살아나는 거 보고, 이야, 과연 생기가 뭐요? 이때 성경이 막다, 이 성경. 그렇잖아요. 흙으로 만든 사람한테 생기고 살아났다. 나사로가 죽었다. 나흘 후에 예수님이 왔다. 나오느라 나왔다. 생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을 실제로 주시는 분. 그러므로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 맞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와, 그렇다면 내가 뭐 암 같은 거 가지고 고민할 거 없잖아, 이거. 이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 몸 안에서 놀라운 유전자들이 놀랍게 켜지면서 면역력이 어떻게 샥 강화된 거예요. 여러분, 암세포하고 그 암세포를 죽이는 면역세포, T세포들은요, 항상 서로 눈치를 봅니다. 아시겠죠? 눈치를 봐요. 그래서 면역세포가 조금이라도 강해지면 암세포는 조심해야 되겠네. 이렇게 돼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암 진단을 받을 때 이제 의사들이 이런 말을 해줍니다. 당신의 암은 다른 사람들의 암보다 더 뭐예요? 더 독한 암이다. 왜?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까 암이 너무 세다. 그래서 암이 너무 공격적이다. 그래서 이런 암은 더 빨리 퍼지고 더 빨리 자라고 그런다. 그러면 환자는 뭐예요? 어머, 기가 막혀, 안 막혀. 그 말을 들으면 면역세포는 어떻게 돼? 유전자는 더 꺼져, 기가 막히니까. 그러면 암세포가 면역세포를 보고 있다가, 이야, 맥을 못 추네.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더 세게 나가도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원에서 이 해주는 말이 부정적일 때는 참 환자에게 치명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참 문제예요. 근데 그래서, 그러면 암은 당신의 암은 더 독한 암이다. 더 세다. 이 말은 뭐냐고 하면, 암이 얼마나 독하냐 안 독하냐는 무엇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T세포가 얼마나 강하냐 약하냐 하고 연계가 되어 있다고. 그래서 본래 T세포가 아주 약해져 있던 사람이 암에 걸리면, 같은 암이라도 면역력이 약한 사람 몸 속에 있을 때는 그게 더 독한 암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독한 암으로 생겼을지라도, 예를 들어서 생기를 받아서 유전자가 켜지면서 면역력이 점점 강해지면 암은 약한 암으로 변해요, 또. 그러니까, 암세포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어디에다가 먼저 초점을 맞춰야 돼? 면역력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니까. 그래서 암세포는 그냥 버려두고,
내 면역력만 강하게 되면 생기를 자꾸 받고 또 받고 해서 면역력만 강하게 되면 암은 저절로 어떻게 되게? 저절로 약해집니다. 네. 그래.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이 제 왼손이 면역세포. 면역세포가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 강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면역력이 떨어져서 바닥이다. 면역력이 바닥이면 암세포는 항상 뭐요? 네, 암세포는 강해져. 활발해지고. 그런데 이제 어느 날부터, 현미밥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건강식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생기를 받으면서 면역력이 어떻게 조금씩 강해져. 그러면 암은 자동적으로 조심해. 몸 조심을 한다고. 자동적으로 자기의 활동을 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요. 면역력이 올라오고 올라오면 암은 어떻게 자동적으로 내려오는 거야.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가면 뭐예요? 이게 균형이 딱 맞아. 균형이 딱 맞게 되면 암은 그 균형이 딱 맞게 되는 순간부터 모든 활동을 정지합니다. 그런 상태를 암 동면 상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이 생기를 받고 박수를 치고, 그래, 와, 죽은 것도 살아날 수 있구나. 실제로 생기라는 것은 실제로 이제 존재한다는 것이 확실해요, 안에. 확실하구나. 이럴 때 그냥 면역력 점프를 해. 점프를 하면 암은 어떻게 될까? 뚝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딱 이렇게 균형이 잡히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암은 완전히 동면 상태에서 활동 올 스탑이야. 그래서 이 암 동면 상태만 일어나도 암 동면 상태로 들어가기 전에는 병원에서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뭐 올해가 1년밖에는 못 살겠습니다. 이렇게 진단을 받아도 암 동면 상태만 딱 되면 그 동면 상태로서 5년도 가고 10년도 가고 15년도 갈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암 세포가 전적으로 다 없어지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면역력이 올라가서 암세포하고 비등비등해지면 이건 동면상태가 들어가면 그 동면상태 들어간 순간부터 암이 여러분을 죽일 수는 없게 됩니다. 그래서 6개월밖에 못 산다는 선고를 받고도 동면 상태만 들어가면 뭐예요? 3년, 5년, 10년도 아무 탈 없이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암에는 이제 신경 끄세요. 어떻게 하면 이 암을 약하게 할 수 있을까? 암을 약하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뭐다? 면역력을 올리는 거다. 이렇게 되면 답은 다 나와버렸어. 뭐, 박사님, 암 치료를 하러 갈까요? 말까요? 이런 이제 꼴통 같은 소리는 안 해도 돼. 면역력, 암세포를 약화시키는 최선의 방법은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거야. 그게 뉴 스타트다. 아시겠죠? 그렇참 얼마나 속 시원한 말이에요. 그런데 죽은 사람도 살린다면 죽은 면역력도 어떻게 하나님은 살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암은 자연스럽게 그냥 약화돼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암이라는 거는요.
이런 겁니다, 사실. 우리 인간이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참 힘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 가장 신뢰하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가지고, 그러면 참 힘들게 모아놨던 돈 다 띄었다. 사기 당했다. 이런 순간에는,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이 있냐면, 그런 스트레스를 확 받으니까, 유방에 암이 있던 게 일주일 만에 어떻게 확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역력이 떨어지면 암은 뭐예요? 급속도로 세집니다. 그러나 면역력이 강해지면 어떻게 돼? 암은 또 급속도로 동면 상태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막 힘든 때에는 제가 그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부정맥이 왔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때는 제 몸 안에도 암세포는 모든 사람의 몸 안에서 매일매일 생기니까. 그런데 그럴 때는 암세포가 더 많이 생겨서 실제로 암 덩어리가 약 한 1cm짜리가 생겼을 수도 있어. 이제 그런데 검사를 안 하고 그냥 고민만 하고 이따가 보면 그 1cm짜리가 또 2cm가 되고 3cm가 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도 우리 아들이 다 나아버려서 좋아졌어. 그러면 뭐예요? 면역력이 확 강해지면서 그 3cm까지 자랐던 암 없어져. 근데 나는 검사를 안 해봐서 몰라. 그런 경우가 많아요. 예. 네. 그래서 이런 거를 환자들이 배워서 알면 그렇게 지독하게 검사를 맨날 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암이라는 거는 그런 병이라. 근데 이제 문제는 검사를 했네. 1cm짜리가 나왔대. 우와, 큰일 났네, 이거. 여기서 문제가 악화되기 시작해. 그동안에도 스트레스를 받아서 면역력이 약해져서 암이 생겼는데, 이제는 암 진단 때문에 스트레스를 더 받는 거야. 이제 이게, 그래서 이제 암이 사람을 죽이는 거는 어떻게 죽이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검사를 하게 해가지고, 난리를 치게 만드는 거야. 아이고, 막 난리가 나는 거야. 그래서 뭐, 당장 입원해라, 뭐, 수술 날짜 잡자, 이러면 또 병원에 문안 와가지고, 아이고. 이러면 멀쩡하게 살아있는 사람도, 유전자 다 꺼져. 그래서 이제 여기 이런 사람은 안 해. 그런 거 안 해. 예, 그런 거 안 해. 이거 아무리 봐도 아닌 거야, 이거. 그럼 난 뉴스 타겠어. 콩알만 해도 용감해. 그렇죠. 그래서 참 이런 사람들 보면 이뻐 죽겠어. 머리가 팍팍 돌아가는 사람이야. 금방 눈치를 탁 채는 거야. 아, 이거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그래서 암은 나도 모르게 생겼다가 나도 모르게 가게 돼 있어.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이 진단받은 암 가지고 혼자서 난리를 치지 마세요.
그래, 너 당분간 내가 봐준다. 우리 같이 좀 살자. 근데 조금 있으면 너 동면할 수밖에 없을 거야. 그렇지? 그리고 내 면역력이 점점 더 강해지면 너는 끝났어. 그래, 조용히 해결하면 돼. 왜 난리를 치냐 말이야. 아시겠죠? 참, 이런 가장 중요한 이 상식적인 얘기인데, 이거를 사람들이 빨리 알아야 돼. 아, 참 답답해요. 그래서, 자, 여기 보이는 김에, 암세포, 정상세포로 되돌렸다. 예. 여기, 뭐냐면,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아주 지금 이 카이스트 연구진이, 예, 암 치료에 일대 혁명을 일으키고 있다. 지금 개발 중입니다. 아시겠죠? 나중에 제가 이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과학적으로, 유전자는 회복될 수 있으니까 이런 일이, 이런 현상을 과학자들이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올 수 있다. 그거는 이상구 박사가 그냥 구라치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래서, 자. 이제 이래서 여러분, 그래서 지금 현대의학은 이렇게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이 이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 확 퍼졌어. 그래서 현대의학도 야,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구나. 그래 놓고 보니까 그렇구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동안 응급실에서도요. 분명히 앰뷸런스를 태워가지고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는 뭐예요? 죽었어. 네. 의사가 와서 딱 진단을 해보니까 아, 너무 늦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미 다 이제 덮어놓고 이제 가족을 찾아야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족을 소문하고 뭐 탁 이래가지고 한 4시간이 걸려서 가족들이 왔어. 죽은 얼굴이라도 보려고 이 덮어놓은 그 천을 벗기니까 살아있는 거야.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날 응급실 당직 의사는 똥 되는 겁니다. 뭐라 그럴까요? 사망 확인을 아무렇게나 잘 못했다. 살아있는 거를 죽었다고 그랬다. 이렇게 다 뒤집어 쓰는 거야. 이렇게 되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병원서도, 왜? 이 소문이 밖으로 퍼지면 어떻게 돼? 그 대학병원 응급실은 완전히 신뢰도가 떨어져 버려. 그러니까 이제 이 말도 못하고 발표도 못하고 그거 당한 의사는 완전히 똥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나타나니까 각 응급실에서마다 그런 수모를 당했던 의사들이 뭐예요? 이제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나도 이런 경험을 했다. 그래서 그 의사들, 그래서 각 유수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다 보니까 다 그런 사건이 있었던 거야. 분명히 죽은 환자가 뭐요? 살아나가지고 사망 확인을 해준 사망 진단을 한 의사가 완전히 똥된 것이 한두 건이 아닌 거야. 그래서 그거 지금 다 집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그런 일이 있었던가. 그래서 인간이 죽어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은 이제 의사들이 부정하지
않습니다. 부정하지는 않는데 생기가 있다는 것은 부정을 해. 이게 모순 아닙니까? 그렇죠? 생기가 있고 왜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모르겠대. 우리들의 대답은 뭐예요? 생기가 있다. 생기가 있으니까 죽은 사람도 살아날 수 있고 모든 질병도 다시 생기가 있기 때문에 치유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진리라고 그래. 그래서 저는 결국 이 진리를 저는 이제 발견했다고 생각하는데 진리를 발견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야. 성경을 열었기 때문이야. 그렇죠? 성경 보니까 답이 있어. 그래서 저는 모든 답은 성경에 다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모든 답이 다 있어. 우리가 도대체 상상할 수 없는 답변, 질문에 대한 답변은 성경에 있는 거야. 우리로서는, 우리 인간의 입장으로서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런 놀라운 현상은 성경에 가보면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이 생명이 있다는 것은 바로 생명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저는 사계절이 있다고 생각해. 아시겠죠? 겨울이 되면 어떻게? 생기가 잠시 나가. 왜? 겨울에 뭐 싹나고 꽃펴봐야 뭐요? 얼어버리니까. 그 꽃 피우나 많아야. 그러다가 적정 온도가 되면 생기가 온다. 아시겠죠? 왜?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감기 바이러스는 모든 사람의 코 속에 다 있어. 있는데, 이 감기 바이러스들은 뭐만 기다리고 있는 거요? 면역력이 떨어지기만 기다리고 있어. 근데, 이제, 그래서 우리가 마침 뭐, 옷을 따뜻하게 입고 있지도 않는데 갑자기 날씨가 차져서 좀 오돌오돌 떨었다. 떨면서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작업하고 떨면서 한 3시간, 4시간 하다 보니 재채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새 면역력이 떨어져가지고 왜 떨어지냐면 그 체온이 떨어지면 생기가 와도 그 생기가 유전자에 잘 작용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다가 얼어버리면 완전히 생기가 작용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는다고. 자, 그러다가 이제 그 사람이 감기에 걸렸어. 그러다가 이제 다시, 이제 체온을 올리고 떳떳한 구들목에서 물 마시고 이제 쉬고 이렇게 하면 체온이 올라가면서 정상화되면서 면역력이 다시 회복되고 그러면 감기 바이러스하고 싸워가지고 결국 감기 바이러스를 다 죽여버리면 감기가 떨어지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면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지속적인 생기의 공급이 필요해. 그렇죠? 생기가 지속적으로 공급이 잘 되려면 우리는 뭐를 해줘야 돼? 체온을
적정 체온을 유지시켜줘야 돼.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기본적 여건을 갖춰줘. 기본적 여건 중에 이 온도, 체온도 아주 중요한 여건이죠. 자, 여러분. 그런데 생기가 들어와 있으면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살아있는 생명체는 썩는 게 없어요. 부패가 안 돼요. 부패가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 지금 우리 몸에도 부패 박테리아가 많이 붙어 있어. 그런데 내가 살아있을 때, 생기를 받고 있을 때는, 이 우리 면역세포들이 부패 박테리아를 억제하는 물질을 생산해가지고 부패를 방지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나, 생기가 착 나가버렸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이 탁 죽었다. 그러면 죽은 즉시 뭐가 일어나기 시작해? 부패작용이 일어나요. 왜? 생기가 나가버리면, 완전히 나가서 딱 죽었다 하면, 우리 몸 안에서 면역세포들이 부패방지, 부패억지 물질을 생산해낼 수가 없어졌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부패 박테리아가 활동하면서 부패를 시키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떤 동물이든지 살아있을 때는 절대 안 썩어. 그렇죠? 그래서 생기가 들어와 있을 때는, 생명이 있을 때는, 안 썩어요. 그러나 탁 죽어버리면 썩기 시작해요. 아시겠죠? 자, 살아있으면, 생기가 들어와 있으면 안 썩습니다. 그 살아 있으면 안 썩어요. 죽으면 썩어요. 응? 예. 네. 자, 제가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계란은 살아 있을까, 죽어 있을까? 살아 있다. 손 들어. 압도적으로 대다수가 살아있다. 제가 이때까지 금방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살아있는 것은 안 썩는다 했어. 그렇게 제가, 이렇게 애를 써서, 이렇게 강의를 해놔도, 금방 손든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야? 계란은 안 썩습니다. 이 말이야. 살아있다면 안 썩잖아. 그,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 여러분들은 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야. 그, 공부 잘하는 사람도 생각을 안 하면 말짱 했고요. 생각을 해야지. 계란은 살아있는 게 아니라, 뭐요? 죽어 있어요. 그러므로 계란은 썩어요. 생명 없어요. 근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계란 살아있다고 생각해. 왜? 계란이 병아리가 되니까. 병아리가 되려면 뭐가 와야 돼? 생기가 와야 병아리가 됩니다. 생기 오기 전에는 계란은 죽은 상태야. 그래서 썩어요. 아시겠죠? 이제 이 계란 가지고 생기를 생각하면 답이 분명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계란의 생기를 오게 하는 기본 여건은 역시 온도예요. 그래서 계란은 날씨가 더울수록 더 잘 썩어요. 그렇죠? 실내 온도 25도에서도 썩어요. 예? 그렇죠. 냉장고 있으면 안 썩는 이유는, 예, 냉장고 있으면 안 썩는 이유는 온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부패 박테리아가 활동을 못해서 안 썩어요. 예, 안 썩는다고 해서 생기가 온 거 아니라니까.
생기가 와야 될 때는 반드시 기본 여건이 갖춰져야 돼요. 계란에게 하나님이 생기를 보내주는 여건은 따로 있습니다. 자, 그래서 25도에서도 썩어요. 30도 더 빨리 썩어. 32도 더 빨리 썩어. 34도 금방 썩어. 36도 후닥닥 썩어. 37도 눈 깜짝할 동안 했어. 38도 안 썩어요. 안 썩어요. 엄마가 체온, 자기 체온, 암탉 체온 38도로 딱 품으면 안 썩어요. 왜 안 썩어요? 생기가 오니까 안 썩지. 생기가 오면 살아났잖아. 그러니까 아담이 흙으로 만들어졌어도 생기가 없으면 썩어 안 썩어. 그러나 생기를 불어넣으면 살아난다. 성경이 진짜라고. 그게 과학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38도가 딱 되면 37도에서는 후닥닥 썩던 계란이 38도가 딱 되면 안 썩어요, 이게. 예? 자, 맞아요. 무정란은 안 썩어. 말 잘했어. 무정란은 썩어요. 38도가 되면, 되면 썩어요. 자. 유정란은 안 썩어. 그것도 생기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딱 보니까 무정란 있어. 무정란한테는 생기를 보내봐야 얘는 병아리 되기 걸렀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정란한테는 생기를 안 줍니다. 줘봐도 병아리가 될 수 없는 계란인데. 그래서 이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어느 계란이 무정란인지 구별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계란을 깨야 돼. 깨가지고 계란 노른자에 있는 씨눈을 분리해내가지고 현미경에 넣어놓고, 이제 무정란은 아빠 유전자가 없어. 엄마 유전자밖에 없어. 그 아빠, 엄마 쪽만 있으면 병아리 안 돼요. 그 아빠 유전자가 들어와야지. 그런데 그거는 우리는 현미경으로 봐야 그걸 구별할 수 있어. 현미경으로 볼 때는 이미 계란은 뭐예요? 깨진 거야. 근데 하나님은 어느 계란이 무정란인지 유정란인지 다 아시는 거야. 요거는 하나님. 하나님은 그런 전지, 전능하신 분이다. 안 봐도 알아. 그래서 무정란이라면 생기 안 보내. 그러면 썩어. 그게 다 하나님이 자기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너희들이 생각만 조금만 생각을 해봐. 내가 생기 보내는 거 맞지? 이제 이런 뜻이에요. 그래 가지고 38도인데 세상에 이틀이 지나도 안 썩네. 5일이 지나도 안 썩어. 일주일이 지나도 안 썩어. 38도인데 냉장고도 아닌데 안 썩는다니까. 그렇죠? 15일이 지나도 안 썩어. 20일이 지나도 안 썩어. 21일째가 딱 되니까 삐약 하고 나와. 생명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생명. 여러분의 몸에도 기적을 일으키고, 여러분의 마음에도 기적을 일으킬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계란이 병아리가 되는 그 원리를 보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돼. 계란이 왜 병아리가 되는가를 왜 생각을 안 할까? 그게 하나님이 계란이 병아리가 되는 것을 무수히 보면서도 생각을 안 해. 우리 외삼촌이요. 천재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외삼촌이 이제 부산에서, 부산고등학교를 나왔어. 그래서 부산고등학교 이제 1등으로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전체 1등으로 입학했어. 서울의대를 들어갔는데. 이분은 막 공부를 얼마나 하는지 막 모르는 게 없어. 저는 어릴 때부터 어떻게 계란이 병아리였는지 궁금해 죽겠어. 그래서 이것저것 다 물어봐도 삼촌한테 물어보면 아주 멋진 과학적 대답을 다 해줘요. 그래서 제가 삼촌 때문에 아주 어릴 때 머리가 빨리 발달한 것 같아. 예. 그런데 이제 삼촌, 계란이 어떻게 병아리가 되냐? 그건 모르겠는데. 어떻게 삼촌이 모르는 게 다 있어? 아, 그건 내가 책을 좀 더 보고, 상고야한테 공부해보고 얘기해. 근데 저는 궁금해 죽겠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일주일 후에, 삼촌, 공부 좀 해봤어? 그런 거 써놓은 책이 없대. 왜? 그런 거 써놓은 책은 성경밖에는 없습니다. 생명. 그래서 결국 삼촌의 대답을 못 들었어. 여러분, 그래서 그 삼촌 생각하면 참 제가 마음이 아파요. 그 삼촌이 진짜 천재였어. 그 사람은 본래는 수학을 하려고 그랬어요. 수학. 천재들이 수학을 좋아해요. 우리는 수학 그러면 골치 아파 죽겠는데. 이 사람들은 수학, 그러니까 수리, 물리학. 그러니까 천재들이 하는 학문이 수학, 물리학이거든. 네. 우리는 그런 머리는 좀 부족해. 우리는 자꾸 무슨, 왜 그럴까? 이런 거를 좋아하는 건데. 그래서, 근데 왜 의과대학을 갔냐? 그러면 그게, 우리 삼촌은 의과대학 안 좋아했어. 응? 자기는 수학과를 가겠다. 그런데 우리 외할아버지가 노발대발 한 거예요. 수학해가지고 어떻게 밥 먹고 살려고 그러냐고. 아마 그 삼촌이 수학을 전공하고 그랬으면 아마 노벨상을 받을 수 있지 않냐. 전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학구적이고 공부를 그렇게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외할아버지는 그 외삼촌한테 뭐를 강요를 했냐면 법대 가라 그랬어. 저는 막 법대 그러면 저도 딱 싫어요. 이제 그게 취미가 있는 사람이 가야지. 그럼 삼촌 막 이건 뭐 도저히 수학하고 법학하고 이건 하늘과 뭐요? 땅 차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버님, 법대만은 못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타협을 온 게 의과대학이에요. 의과대학인데, 우리 삼촌은 이렇게 환자하고 대화하고 뭐 이런 게 별로
별로 안 좋아. 그래서 환자 안 보는 과를 선택했는데 그게 방사선과야. 왜? 방사선과를 하면 수학이 좀 필요해요. 예. 네. 그게 이제 탁, 뭐, 이 각도를 맞추고, 이런. 그러다가 결국은 췌장암에 걸려서 돌아가셨는데, 삼촌 뉴스타트 하시라고. 그렇게도 안 하시고 돌아가셨어.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그 생기가 들어와서 그 계란 그 노른자에 있는 그 씨눈. 씨눈이란 게 뭐게 그게? 세포 한 개입니다. 그 안에 병아리 만드는 유전자들이 들어있어. 그 유전자를 하나님 생기를 보내서 어떻게 해요? 켜줘. 제일 먼저 만드는 게 뭐게? 심장. 그래서 조그만 빨간 점이 나타나. 그 심장에다가 생기를 착착 주면 심장이 어떻게? 팔딱팔딱 돼요. 그러면서 그 심장으로부터 어떻게? 혈관이 뻗어나가. 혈관만. 참 신비롭죠. 그게 하나님이 계란을 가지고 병아리를 만드는 거야. 만드는 청사진 프로그램은 유전자 안에 다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 순서대로 유전자를 탁 켜주면 결국은 병아리가 되는 거예요. 그 저는 이제 보면 이 계란을 합시다. 그 이제 노른자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계란 안에 하얀 막이 있잖아요. 그렇죠? 막이 이렇게 돼 있어. 여기 뭐 있게? 공기 주머니야. 공기 주머니. 공기 주머니가 왜 필요해? 병아리가 딱 됐을 때 콕콕 계란 껍질을 쪼아서 구멍을 낼 때까지 필요한 공기는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다고. 와.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전제 공기 주머니 보고. 기똥찼다. 자, 그런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암세포 정상세포로 돌려놓으니까 문제가 없다 이 말이야. 문제가 없어. 그렇죠? 저는 막 간지러워 죽겠어.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 다 생각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종교적인 이 차원에서만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 이 하나님이야말로 과학자 중에 최고의 과학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과학자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야말로 최고의 의사십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되니 이상구 박사는 의사가 아니에요. 저는 내가 의사가 아니구나. 나는 유전자를 회복시킬 기술도 없고 그거는 초인간적인 초자연적인 하나님 차원의 일이다. 그래서 저는 의사이기를 관두고 그 최고의 의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팅하는 사람이 됐어. 알겠죠? 예. 자, 그러니까 걱정들 허들 마시라고.